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1차 시험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보시고 시험 앞두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1차 시험에도 작년 2차가 어떻게 났나? 요것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1차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들께서 1차 지금 작년 기출은 충분히 분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학원 홈피에 뭐 제가 1차 해설해 놓은 거 이런 거다 있고 제 유튜브에도 1차 해설 다 있습니다. 자료까지 다 올려 두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량진 수험가 전체를 통틀어서 2차 시험을 해설한 것은 이지선 유아인용밖에 없습니다. 자, 2차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해 둔 것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저희 학원에 무료 강의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2차는 작년, 그러니까 전해의 2차는 다음에 1차에 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의 방향을 지금도 바로 잡으셔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주일 뒤면은 1차 시험을 보시지만은 2차, 작년 2차가 어떻게 났는지도 한 번쯤은 잠시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2차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그런 저의 메시지가 될것 같아서 자, 오늘 저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아임용 2차 시험에 대한 해설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작년 1차도 완전히 적중했지만 지 선생님이 들어가서 문제 내고 온 것처럼 그렇게 1차 시험이 났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제가 2차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데 전 선생님들께 한 가지 의문은 아니 채점위원 출제위원이 와서 직접 수업하는데 왜 그거를 안 들으러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지만은 다 정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해주는 얘기들을 직접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나와서 출제 채점 직접 그죠 직결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육과정도 다 만들었는데 그쵸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선생님들 한분한분 붙잡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제가 해드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분이라도 돌아가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직선 코스로 꼭 가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제 근처에도 안 가봤거나 장학활동 제대로 안 해보신 분, 저는 정말 최고의 수업장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단설, 병설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도했고요. 그리고 사실 단설 유치원 뭐 원장님들, 그다음에 장학사들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학위 받잖아요. 그렇죠? 배워요, 배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단설 원장들이나 뭐 장학사들이 뭐 대단하게 이제 수업 잘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단설 원장들, 그쵸? 그다음에 장학사들 다 대학 가서 학위 받아요. 저희가 학위 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알려드리는 거를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드렸던 그런 수업은 물론이고 수업은 뭐 물론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다 나오고요, 시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제가 카페에다가 스터디용 연습 문제 요거를 총 4회에 걸쳐서 올려드리고 마지막 점검 자료 한번더 해서 총 5회의 2차 시험 자료를 카페 무료로 막 뿌렸어요. 그것만 잘 보셨어도 정말 시험에 가서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 2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완전 물거품이에요. 최불합하신 선생님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체불합하고 나서 저한테 막 연락하시는 거예요. 늦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1차 끝나고 나서부터 저랑 막 하셨으면 최종 합격하셨을 텐데, 체불합 다 하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2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유아임용 그동안 막 힘들게 노력하셨던 그 과정이 다 물거품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1차가 끝나고 나면 즉시 2차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정말 선생님들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치러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해요.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저는요 정말 선생님들께 끝까지 자료 드리고 문제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선생님들 손잡고 함께해요. 제가 정말. 그리고 학습 공동체도 끝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선쌤이 함께합니다. 2차 시험 합격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1차 끝나자마자 2차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작년에 예상 못한 거예요. 선생님, 나 붙을지 몰랐는데 어떡해? 막 이런 선생님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혹시 1차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 해 1차 공부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2차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2차, 1차를 막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2차 시험은 전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가서 실천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정말 함께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적중 내역하고 요 해설 시험 2차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총평 다 써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했어요. 이 자료가 카페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적중 내역하고 요렇게 이제 시험 해설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인 수험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점에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건 1차도 동일해요. 작년에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 수업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물론 1차 시험도 제가 수업에서 강조했던 거 다 나왔죠. 제가 요즘도 끝까지 강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시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모든 과목들이 사실 1차 시험처럼 각 영역들이 다 하나하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1차 시험 공부할 때 개론, 심의사 예제 한 과목씩 다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논술까지. 근데 2차는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있다가 쑥 들어가면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2차도 각 영역들을 1차 준비했던 것처럼 코스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2차 코스가 더 필요해요. 2차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래서 1차는 코스가 있는데 학원과 2차 코스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못해요, 못해.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냥 원래 유아교육 전공도 아닌데다가 현장 경력도 없고, 이제 장학활동 안 해보고 이랬으면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장학사나 단설 원장들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설 원장들이나 장학사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수업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2차 코스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무리예요. 예.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모든 자료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놀이 중심으로 최우수상 받은 모든 유치원들의 자료들 제가 다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 지도해요. 작년에 2차 시험 끝나고 개인 지도를 막 찾아 헤미셨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연락이 와요. 저 몰랐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올해는 정말 더 많이 찍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밤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밤샜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때는 이제 그 2차 보시는 선생님들도 다 절박하기 때문에 새벽에 저하고 만나서 수업 실현하고 저는 보고 이랬어요. 줌으로 전국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가 줌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밤새워서라도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지선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의 모든 과목들도 각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준비하셔야 돼요. 풀코스 공부하셔야 합격합니다. 자, 2차 시험도 떨리지 않고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수업 전문가, 그렇죠?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정말 말씀드려요. 아니, 출제했던 사람, 채점했던 사람 말을 왜 안 들으면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출제, 채점 한 번도 안 해본 막 여기저기 있는 예를 들면, 그렇죠? 최상위 1등급 말을 안 듣고 막 저기 6등급, 7등급 말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유아교육에서는 가장 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수, 학과장,
제가 학과장 몇 년이나 했습니까? 그쵸? 채점, 출제,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선생님들, 혹시 재학생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 성적표 갖고, 그쵸? 나 유학교사 자격증 나올라나 말라나, 이런 선생님들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수강 지도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뭐 강의 개설하고 뭐 이런 거는 저의 그런 일이 없고, 그쵸? 혹시 걱정되시는 선생님들 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 유아교육과 편람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평가 제가 다 주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오십시오. 제가 길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실현이 가장 좀 궁금하시잖아요. 수업 실현하고 이제 과정화는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수업 관련이죠. 2차 시험에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접도 있고 토론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 관련된 것이 수업 실현하고 교수학습 과정 아니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보수적이라고 하는 평가원 지역까지. 평가원 지역은 옛날에 만능서를 딸딸 외우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혼자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 혼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혼자 붙어야지. 그렇죠? 다 붙어야죠. 다 붙어야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붙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평가원 지역조차도 완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났어요. 특별히 평가원 지역 과정안 진짜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막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카페에 요 시험 이제 해설한 거 시험 문제하고 제가 다 올려놨어요. 복기해가지고 카페에 다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제가 해설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그 옛날 팀만 아시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틀을 사용하시면서도 조금만 변경할 수 있는 요런 팁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카페에 다 공개했어요. 요것만 보고 가셨어도 진짜 평가원 선생님들 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울은 물론이고요. 서울대로 저는 가르쳤어요. 놀이 흐름대로. 그걸 듣고 가셨으면은 평가원 너무 잘하셨을 것이고요. 뭐 서울은 물론 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2차 시험 최종 점검 자료에서 수업 실현 문제가 기존하고 완전히 변경돼서 나올 경우에 이런 팁을 운영하세요. 이렇게 바꿔서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제가 다 이렇게 자료 실어서 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평가원 인천 이런 데도 뭐 상호작용, 안전, 놀이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자료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교사의 상호작용, 놀이 자료 이런 거 꼭 반영해 주세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요게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진짜 요거 하세요. 이랬는데 요게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자, 요거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해 놨어요. 이거 전부 다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 최종 점검 자료 카페에 올린 거예요. 1월 10일 날 올린 게 며칠 뒤에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제는 자유놀이만 공부하시는 때는 지났다. 자유놀이랑 활동중심이랑 같이 연결해서 자유놀이 플러스 활동중심이 같이 반영되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 그랬는데 경기도 선생님들이 계속 자유놀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작년 경기도는 오히려 활동에 가까운 수업이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연습 문제도 드리고 막 엄청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적중 근거 자료 뭐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그 스터디 연습 문제 자료로 카페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올렸던 거죠. 이것만 좀 명심하고 가셨어도 경기도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자, 자유놀이 출제만으로 2019 개정 놀이 과정을 커버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자유놀이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 수업 이거 준비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은 지역이 이렇게 났죠. 특별히 경기도 이렇게 났어요. 그죠? 완전 자유놀이만 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선생님들 너무 보수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평가원 보수적으로 안 났어요. 그죠? 자, 이런 거 제가 다 올렸던 것들이 그대로 전부 적중했어요. 그죠?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을 할 때 상호작용, 요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2022년 1월 10일 날 카페에 올린 자료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각 지역마다 요거 하라고 다 놨죠. 자, 보통 선생님들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애들 칭찬해 주는 거 요거밖에 기억을 못 하시는데 실행자료집에는 요거 자세히 나와 있고 요건 놀이 운영 사례집에 있는 그림입니다. 놀이 운영 사례집에 있는 거 그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집 내용 정리했다고 말씀드리면서 1월 10일 날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다 연습했죠. 근데 여기 시험에 딱 나왔어요. 진짜로.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건 2022년이고 그 뒤에 이제 면접하고 다 있어요. 있고 진짜 확실하게 나왔던 거는요. 제가 이제 뭐 2022도 확실하게 나왔지만 202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실현 문제 내준 게 세종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자, 요 진짜 이건 정말로 있잖아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아니 내가 낸 문제가 어떻게 한 그 지역에서 똑같이 나오냐? 저도 막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 엄청 받았어요. 세종시 선생님들한테. 자, 그래서 진짜 세종시 수업 실현 문제는 완전 적중했어요. 완전. 제가 이거 그 수업 실현하고 수업 과정안하고 이런 거 할 때 요 세종시 자료랑 제가 그때 올렸던 자료랑 그대로 다 실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수업이에요. 제가 그리고 세종시에서 났던 수업은 한 도막만 떼서 났죠. 시험이니까. 근데 저는 그 앞뒤로 다 연결해가지고 풀 세트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풀 세트를 제가 과정안 수업이나 수업 실현 이런 수업에서 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도 적중 근거 자료 제가 문제까지 다 해갖고 다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뭐냐면 제가 카페하고 유튜브에 그 다음에 또 저희 학원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지선 유아임용 2차 시험 작년 2차 시험 해설, 1차 시험 해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2차 시험의 방향은 작년 2차 시험의 방향은 올해 1차 시험, 2차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였어요. 그리고 틀을 완전히 깬 과거의 3호세 누리과정의 틀을 완전히 깬 문제가 작년 2차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019 개정 누리과정 무시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시험도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나오시면은 2차 시험 철저하게 풀코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보다 더 코스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2차 시험입니다. 자, 선생님들 최종 합격하셔야죠. 1차만 합격했다고 바로 공인인천 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선생님들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선쌤이 선생님들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자, 지선쌤은 지금도 1차 수업 자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제가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자, 공부가 잘 되시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더 준비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막막한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공부가 되셨으면 되신 대로 막막하시면 막막하신 대로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강의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이 1차 시험 보러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보시고 나오시면 2차 시험 곧바로 풀코스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강의 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자료들. 자, 작년하고 달리 올해 2차 시험에는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최신의 그런 수업들. 많이 상황이 변했잖아요. 유치원 상황이. 특별히 매체 활용하는 것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선생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실 수 있고 면접에 나오는 문제들 정도는 이미 1차 시험 논술에서 다 준비됐어요.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하지만 다시 면접에서 면접에 적합하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면접도, 수업 실현도, 수업 과정안도 모든 것들을 작년에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100% 적중했고요. 그 전해에는 완전히 제가 드렸던 문제가 그대로 수업 실현 세종시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선쌤과 함께라면 선생님도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쌤은 언제든지 선생님들 손 놓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하고 싶은 게 합격이시잖아요. 저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 합격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지선쌤과 함께 끝까지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1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해설서라든가 이런 거 놓지 마시고요. 종합적인 사고하고 예전과 유치원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잘 보시고요. 2차 시험 때 또 지선쌤과 함께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하루만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선쌤하고 저희 11월 14일 월요일에 저녁 6시 반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만나셔서 무료 설명회가 있으니까 2차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